이공항 이슈가 잠시 물러나고 이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이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이제 최적한 모형 두 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우선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다소 좀 의외의 결과였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논의 흐름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진행되어 왔고 네. 그 과정에서 답정론 논란까지 있었는데 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는 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 네. 그리고 시운명 기초자치단체 모형 이 두 가지가 상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했습니다만 물론 이거는 용역진이 제시한 분석 결과에 네. 의한 이런 예측인데 근데 결론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이 두 가지 대안이 이렇게 상정되면서 네. 좀 예상 밖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네.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예. 아니, 용역진이 자신 있게 두 가지 안을 아까 말씀하셨던 시군구와 시운면을 내세웠는데 갑자기 수기 토론에 가서 결과로 나온 건 갑자기 배제됐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뛰어올라오니 이 용역진들은 무엇을 한 것이며 그리고 수기 토론에서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구심도 가졌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까지도 하면서 무척 당황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아마 도민 참여단에서는 아마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는 아까 말했던 그 용역진의 그 분석 결과가 제시된 후에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답정마다 짜여진 수순이다.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좀 이어졌는데, 그래서 좀 만약에 시군구 기초단체 모형하고 시운면 기초단체 모형을 그대로 상정했을 경우에는 정말 정해진 수순대로 대로 간다. 기초단체의 도입을 전제로 한 논의다. 네. 이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털고 가자. 좀 이런 아마 분위기가 아마 도민 참여단에서도 아마 이렇게 좀 제기되지 않았을까. 또 뭐 어쩌면 뭐 털고 가자라는 건 도청에서도 좀 원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용역진은 아닐지 몰라도 도청에서는 좀 계속 가다가는 그대로 가다가는 좀 결과가 나오더라도 도민사회에서 수긍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좀 털고 가는데 아마 동의를 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끼워넣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이 도민참여단의 그 수기토론이 2차인데 네. 앞으로 좀 10월에 3차도 있고 4차도 있다. 그래서 단일안을 마련한다면 3차 가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2차에서 무리하면서 단일안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 개 안으로 일단 상정해서 가자. 네. 이런 보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 관련해서 도민참여단이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해버린 게 아니냐. 어차피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1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반발이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이 안으로 넣어서 둘이 붙여서 원하는 대로 끌고 가버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과연 이게 수기형이었느냐. 과연 진짜 진정으로 그 과정에서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져 수기라는 부분 분명히 토론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데 예. 그 토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용역진에서 뽑은 2순위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인데 이제 이게 밀려나고 이제 4순위였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적 안으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용역 결과만 이렇게 놓고 볼 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그동안 고민도 여론조사에 붙일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도민 그 수기 토론에 붙일 때도 그랬고 1위와 2위만 갖고 논의에 붙일 거냐 네. 아니면 여섯 개 대안 다 붙일 거냐 이것도 네. 고민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1위와 2위만 붙일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는 논외였어요. 그런데 막상 여론조사 끝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수기토론 갔는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이렇게 탁 붙였다. 이거는 아까 불암철 국장의 약간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약간 도민 정서가 좀 좋게 이렇게 표현하면 도민 참여단이 약간 도민 정서를 살짝 이렇게 좀 감안해서 지금 기초단체 도입에 반대하는 측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도민들의 그 여론을 의식해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그다음에 기초단체 모형에서는 가장 1순위로 나타난 시군구 기초단체 모형 이 두 가지를 상정한 것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걸 보면 저희들이 투표를 하게 됐을 때 복수로 하게 되면 어차피 1등은 내가 원하는 걸 하지만 2등은 가장 반대쪽에 있는 거를 끄집어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민 수기 참여단에서도 1등 대부분이 기초, 왜냐하면 행정체제 개편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 보고, 근데 행정시장 직선제가 빠져서 그동안 언론에서 답정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아닌 것 같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제대로 만약에 그 수기 참여단에게 정보가 제공됐다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장점,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의 장단점, 그리고 양쪽에 다 장단점을 정확히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면 오히려 저는 이게 저 찬반을,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안의 선택이라고 보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동안에 그 들렸던 그 언론이나 아니면 토론회를, 경청회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나중에 또 이 책임 또 누가 질 거냐. 앞으로 또 이 논란 또 생길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양쪽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왜 두 가지 안을 끄집어냈는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로 압축해야 될 텐데 왜 이번에 복수형 두 가지였을까. 아예 하나로 정해버리자. 앞으로 이제 행정구역 정해야 되는데 각각의 모형에 대해서 또 행정구역을 또 각각의 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더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뭐 그 행정구역 조정 논의가 이번 9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건데 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일단 용역진에 이번에 저기 좀 토론에서 그 두 가지 안이 이렇게 제시됐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안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네. 이렇게 용역진에 이렇게 맡기겠다고 했어요. 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걸 그동안 좀 전제로 해서 어떻게 나눌 거냐 여기에 네.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네. 이제는 네.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에 대비한 행정구역 조정안도 같이 네. 일단 좀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좀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번 9월부터는 아마 용역진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제주도의 행정구역, 현재는 두 개인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걸 세 개로 할 건지 네 개로 할 것인지 다섯 개로 할 것인지 이걸 좀 정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아니라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럼 몇 개 행정체제를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좀 종합해보면 아마 작년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그 아마 용역을 의뢰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자치분권 핵심 과제 발굴 관리 연구 용역 한국지방연구원에서 했는데 이 용역 결과를 보면 그 행정구역 조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안, 세 개 안, 네 개 안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뭐 두 개 안은 지금 현행 체제 네. 또는 좀 또 다른 형태로 동과 서로 이렇게 나누는 안도 이렇게 좀 제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이렇게 나누는 안 또는 현재 경찰서가 3개가 있는데 경찰서 치안관리대로 이렇게 관리구역대로 이렇게 나누는 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네 가지 안도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 동지역을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을 동제주 또 네. 읍면지역을 묶어서 서제주 이런 안도 있고요. 또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까지 말한 네 가지 안까지는 용역을 통해서 제시된 안이고요.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취임 뭐 전후에서 5개에서 6개도 가능하다. 아마 15분 도시를 좀 추진하는 것과 좀 연계해서 아마 네. 기초자치단체 5~6개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제는 관심이 되는 부분은 용역진에서 그럼 과연 이제는 어떻게 될까? 그동안은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약간 의식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두 가지 모형 체제로 이렇게 검토를 한다면 이제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 이게 좀 약간 주목되는 부분. 가지수가 엄청 많이 생기게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모든 논의를 앞으로 돌려버리는 것 같지만 행정체제 개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거는 다 이제 다 까먹었어요 사람들이 저희들도
이제 할 거냐 말 거냐도 아니고 이거냐 이거냐인데, 원래 행정체제 개편이 얘기가 나온 게 과거에 시군구를 폐지한 이후에 또 그것도 도민의 선택이었지만 많은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럼 결국에는 시군구 자치, 지방자치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갖고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행정시장 직선제를 예전에 한번 행계위, 지난 행계위에서 얘기를 하고 그걸 공고안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거와 끼어들면서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뭐 뒤죽박죽되면서 갑자기 흔들려 버렸고, 그 다음에 용역진이 갑자기 6개 모형안을 끌고 들어와서 뭐 용역진의 저희들이 지적을 계속했지만 신뢰와 타당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답정너가 제기되면서 갑자기 이 두 개가 끌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구역 이제 구역을 나누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네,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입이 된다면 행정구역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대로? 현행대로 가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게 지금 행정시장, 행정시 두 개를 놓고 시장 직선제를 가겠다라는 전제를 놓고 행정시장을 뽑을 거냐 말 거냐 그 얘기를 한 건데, 뭐 이게 구역을 나눌 필요가 없는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법인격도 없는 행정시인데 행정시 많이 나도 아무런 더 복잡해지고 더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화하지 않고 이 논의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갈등, 그리고 더 많은 경우의 수, 또 각 지역 간의 갈등, 주민들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단계에서 그냥 권역을 나누는 것도 고민을 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이 단계에서 이 논의를 어떻게 갈 거냐 라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일정에 쫓겨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고, 권역을 나누는 부분은 내 구역을 나눈다고 치면 저는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읍면, 동 이 차이를 어떻게, 네, 완화할 것이며,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또 어떻게, 그렇잖아요, 지금도 차별 문제, 역차별 차별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제가 아까 고민한 부분은 만약 지방자치단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 쳤을 때 50만 도시 대특례가 있거든요. 예. 그걸 포기할 것이냐, 제주시를 쪼개버리면서. 왜냐하면 그동안 제주시가 그거를 인구는 되면서도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 원래 그것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인 얘기가 또 부상된 거기 때문에, 예, 과연 그 50만 도시를 쪼개버릴 것이냐.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법인격을 줘야 된다면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부분은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영훈 도정이 그 15분 도시하고 행정체제 개편, 행정체제 개편에서도 아마 기초단체 단체 도입이란 이 두 마리 토끼를 아마 잡는다는 생각 이렇게 한다면 아마 4개 이상의 아마 구역 쪼개는 거는 아마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15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이렇게 좀 묶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참고로 그 행정 구역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행정시와 그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이 조례 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구역, 네, 개편은, 네, 가능한, 네, 거거든요. 구역은, 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르면 기초단체단체는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해야 되지만, 지금 만약에 그 기초단체단체 도입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행정시의 그 구역 개편은 좀 가능하다, 이렇게 그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아까 분암철 국장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 갈등, 과연 이게 그동안은 뭐 기초단체단체 도입할 것이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는 아직 큰 도민 갈등은 없었어요. 뭐 의견은 많이 분출됐는데, 그런데, 예, 구역을 나누는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속한 그렇죠. 행정시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히 그 읍면 지역 주민들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주시 동지역과 분리돼서 읍면 지역끼리만 묶어서 하나의 시를 만든다 했을 때 읍면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좀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없잖아 크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것보다도 앞으로 10월, 11월 가서 갈등은 오히려 어쩌면 좀 크게 그렇습니다. 분출될, 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뭐 같은 얘기지만 벌써부터 소규모 동 폐합
이 문제 예. 놓고도 벌써부터 주민들끼리 이제 찬반 여론 논란들이 많은데 이 행정구역을 나눴을 때 모르겠습니다. 지사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범 도시를 본다면 셋셋에 나와야 돼요. 제주시를 예전같이 제주시를 놓고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를 놓고 동서귀포, 서서귀포에서 보통 여섯 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 동을 놔두고 서귀포시 동을 놔두고 읍면을 다시 쪼개버린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나는 이런 판단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제 구역 조정으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큰 반발이 불러일으킬 거다. 그리고 제주시를 동서로 나눠 두 개로 나눈다. 서귀포를 동서로 나눠 네 개로 나눈다 치더라도 동 쪽에서 쪼개지는 동들. 뭐 제주시를 뭐 선거구로 해서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갈라버렸을 때 또 주민들의 반발. 이런 부분들이 아 진짜 길 하나 놓고 너는 동제주 시민, 너는 서제주 시민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앞으로 진짜 산 넘어 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야 뭐 많으면 좋죠. 뭐 세분화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에 따른 공무원도 더 필요하고 또 청사도 이제 지어야 되고 사실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런 점도 다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